우리집 제라늄입니다. 꽃 풍성하게 많이 피게 하려면 꼭 이렇게 하세요. 꽃을 한참 안 피다가 하긴 피었었는데 제가 조금 큰 송이로 예쁘게 보려고 다 따주다 보니까 꽃을 많이 못 봤어요. 요새는 꽃을 피워서 이렇게 피었는데 이렇게 또 바로 날이 뜨거워서 그런가 바로 이렇게 시들어 버리는 것 같아요. 다 따줘야 될 것 같아요. 다 따주기 전에 한번 촬영하고 그리고 잘라주려고 합니다. 그래도 예쁘지요? 여름이 너무 더워서 제라늄도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여름에 영양제 주시면 안 됩니다. 물도 많이 주면 안 됩니다. 겉흙이 바짝 말라 있을 때 주면 됩니다. 빨간색이 예쁜 것 같아요. 아, 예쁘다. 아, 예뻐요. 저는 화분을 보통 목질화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키우는 화분은 아마 흙을 거칠게 써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보통 시골 밭에서 흙을 파갖고 와서 주로 시골에 있는 흙을 써서 흙이 거쳐서 그런가 목질화가 잘 되는 것 같아요. 다 이렇게 목질화가 돼가지고 그리고 삽목 같은 것도 잘 안 해줬었는데 올 봄에 많이 잘라냈어요. 이렇게 많이 여기도 잘라내고 많이 잘라내서 이렇게 잎이 이렇게 뜨는 건 다 잘라 떼버리고요. 누렇게 뜬 잎이 있으면 바로 잘라내셔야 합니다. 그래야 바로 새 잎이 풍성하게 나온답니다. 아직도 예쁘긴 한데 꽃송이 다 잘라주려고 해요. 더 보고 싶긴 한데 좀 다시 잘라주고 정리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야 다시 또 예쁜 꽃송이를 풀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잘라주면 날씨 선선해지면서 또 예쁘게 꽃을 피워줄 것 같아요. 꽃을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송이 잘라주었어요. 이렇게 잘라주고 몇 개는 그래도 남겨두었어요. 잘라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조금이라도 꽃을 좀 더 보고 싶어서 이렇게 새 송이는 남겨두고 그런데 이제 또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꽃송이가 이쪽에 다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한참 동안은 꽃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집에 그동안 삽목했던 제라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이 화분은 고문에서 가져온 거 여기 심어주었는데요. 이렇게 살아나고 있는데 이 화분에 이렇게 사랑초가 또 너무 잘 자라고 있어요. 같이 너무 잘 자라고 있어서 그냥 이렇게 자라게 놔두었어요. 그리고 여기 한 거 이 제 화분에서 잘라서 삽목한 거 요거 하나 있고 요거는 어이구 목질화된 거 꽂아놓은 건데 어머 지금 만져보니까 속이 다 비었어요. 죽어가는 것 같아요. 이런 이렇게 이파리 하나 있어서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밑에가 다 죽어가고 있네요. 잘라서 이거 잘라서 다시 심어주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또 또 하나 있어요. 삽목한 게
별로 잘 자라지 못하고 있네요. 저는 삽목하는 건 별로 실력이 없는 것 같아요. 삽목 웬만하면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이파리 잘라서 뿌리 내려서, 물꽂이 해서 뿌리 내려서 심은 것도 다 죽어버렸어요. 다 죽어버리고 없어요. 그리고 여기 하나 더 있고, 이렇게 하나. 그래서 저희 집 제라늄은 이거 큰 화분 하나하고, 그리고 고문에서 갖고 온 거 하나하고, 언니네서 갖고 온 거가 요거 하나 두 개 갖고 왔었는데, 가고 제가 삽목한 거는 요렇게 하나, 두 개, 세 개. 요렇게 있네요. 그래서 저희 집 제라늄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이렇게 제라늄 한 가족입니다. 정리하다 보니까 여기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여름철 제라늄 관리하는 법에 대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더운 여름철은 꽃을 보기보다는 관리를 잘해주어야 합니다. 무더운 여름 말복도 지나고 선선해질 때 종합 영양제를 줍니다. 매미충 같은 게 생기면 잎을 다 갉아먹음으로 예방 차원에서 종합살충제도 뿌려줍니다. 저녁 때 촬영을 해서 사령초가 시들어가고 있었는데, 잎을 오므리고 있었는데, 오늘은 또 이렇게 예쁘게 사랑초 꽃도 피고 있네요. 같은 화분에 있는 제라늄, 같은 화분에 있는 사랑초 꽃이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물러진 거, 이거는 잘라서 다시 물에 담가 놓았어요. 물에 담가 놓았어요. 다시 뿌리 내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름에 주의할 것은요, 절대 물을 많이 주면 안 된다는 거. 이렇게 더울 때, 그리고 습하잖아요, 요새. 그래서 말라 죽는 것보다 무릎병이 더 무서울 때입니다. 그래서 겉흙이 바짝 말라 있을 때, 그럴 때 물을 한 번씩 주시면 되고요. 저희 어저께 이제 꽃송이를 다 잘라 주었는데, 원래 소독 같은 건 사실 저는 별로 잘 안 했어요. 근데 보통 이제 소독을 해주라고 하시고, 300ml 분무기 용기에다 물을 가득 채운 다음 락스 병마개로 1뚜껑 섞는다. 특히 제라늄은 여름 나기가 제일 힘들다고 합니다. 어제 저녁에 여기도 따주고, 소독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여기에다 물을 하나 채우고요. 화원을 하는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락스 뚜껑 하나 정도 이렇게 이 물에 희석을 해서 뿌려주라고 하네요. 안 하던 거를 저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전문가가 사용하시는 방법이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뚜껑 하나에 락스를 누르라는데, 왠지 불안해서 저는 하나는 좀 덜 채워서 넣으려고 해요. 락스. 덜 채우려고 했는데 한 뚜껑 쏟아졌네요. 한번 섞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락스 한 뚜껑 넣고 섞어서 뿌려줄 거예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큰 도움이 된답니다.
이렇게 가볍게 뿌려줍니다. 다른 화분에도 좀 뿌려줘야겠어요.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더위 건강관리 잘하시고 제라늄 관리도 잘하시길 바랍니다. 가을에는 예쁜 제라늄 꽃 보세요.